la bocca ti bacerò, amore, amore. Su, dimmi, dimmi che mi vuoi bene, come sai dirlo tu? Ma baby bobo, boccuccia di rosa, dammi. 오랜만에 뵙습니다. 와, 아이고. 잘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인데요. 현정 씨는? 아, 못 들으셨어요? 저희가 MC가 교체가 됐어요. 누구로요? 네, 저로요. 아, 자리 바꿀까요, 지금? 제가 지금 KBS에서 입사를 해서. 아니, 근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 있었을 때 현정 씨가 괜히 저희 막 이간질하고 막 표를 막 뺏어오고 막 넘어가라. 현정 언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네, 열심히 할게요. 밖에 와 있다는 소문이. 네. 선생님, 요즘 그 식사를 자주 하신다면서요? 그 소문이. 우리나라 고전도 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그렇죠. 유네스코 지정도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하고 성정원 일기하고 몇 군데 그다음에 이제 개인 문집들 이런 데 예, 음식 이야기를 좀 더 뽑아내서 그 고전에서 길어 올린 한식 이야기 식사라 그래가지고 먹는 역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사자 먹는 일이 아니고 예. 먹는 역사. 역사. 네. 식사. 아. 소문을 듣자 하니까 한 달 만에 일서가 다 끝나서 예. 제세를 찍었다 그러던데. 초판을 다 팔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네. 뭐 다들 덕분들입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와. 박수 한 번. 네. 아 저는 최근에 가족들이랑 LA를 어머. 다녀왔어요. 근데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한국 딱 온 날 몸무게를 쟀더니 그 보름 정도 사이에 6kg. 어머! 오자마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고 오늘 지금 일을 갈고 왔어요. 다이어트를 딱 끝내고 오늘 여기서 이제 먹으려고. 아 먹겠다. 제 일을 갈고 왔어요. 먹을 수 있을런지. 그러니까요. 이거 뭐 먹을 수 있을런지. 우리 여기서 정말로 먹을 수 있을런지는 2대2가 되는 순간 오늘은 제가 저의 날입니다. 오늘 그럼 제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첫 번째 책 한번 만나볼까요? 깨꼴? 팩의 검정 바탕에 그려진 꽃무늬가 고스란히 비춰지도록 얇게 뜬 보거회를 손가락으로 집어보았다. 얇은 옷감처럼 둘둘 말렸다. 창호지처럼 손으로 잘 찢어지지도 않았다. 입에 넣는다면 질기고 얇은 것과 달리 육감적인 맛을 낼 게 분명해 보였다. 그녀가 산 것 중 독을 포함한 부위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그 독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회 한 점을 찍지 않은 제 입에 넣어보았다. 특별하지도 뜻밖의 맛이 느껴지지도 않았다. 종이를 씹고 있을 때처럼 밋밋하고 약간 질긴 정도의 감각만 입에 남았다. 완전히 그렇지는 않으면서도 거의 무취, 무미에 가까웠다. 오늘 별미책방 첫 번째 책은 조경란 작가의 보거입니다. 네. 저는 이 책이 사실 처음부터 쉽게 잘 읽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좀 마지막 결말이 진짜 궁금해지더라고요. 딱 정리를 해보면 되게 숫자가 막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4부로 딱 구성돼 있고 67개의 장. 그런데 네. 이 장이 홀수는 여자가 주인공이 되고 짝수는 남자가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점점 어떤 사건을 향해서 다가가는데 그 가장 바탕에는 죽음이 있어요. 한쪽은 죽음으로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리고 한쪽은 그 죽음에서 다시 삶으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끝까지 멈추지 않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예, 어떤 결말을 내오죠. 2010년 무렵인가 이 소설 내면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은 언젠가는 써야 될 그다음에 처음부터 이걸 쓰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이 딱 시기인 것 같아서 이걸 쓴다라고 굉장히 자기 이야기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 왜 자기 이야기라고 표현했을까요? 실제 여기에 있는 에피소드들 상당수 핵심적인 내용. 아, 네, 실제로 일어난 예, 일이군요. 겪었던. 할머니가 보거국을 먹고 세상을 떠났던 이 이야기가 본인의 가정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젠가는 되게 그 글을 쓴 사람들은 자기를 극복하는 어떤 한 그 방향으로 그 자기 이야기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처음 등단하는 쫙 하고 등단하는 경우도 있고 언젠가는 내가 어떤 그렇죠. 작가에 좀 더 있다가는 그렇죠. 네.
그녀가 할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보고라는 단어에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제목도 보고잖아요. 그리고 이 보고가 그 한 편의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죽음을 향해 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이고 있는데 그게 할머니가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밥상에서 보고국을 먹고 자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평생 이 여자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단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가 되는 게 보고를 통해서 난 죽겠다. 근데 제가 보고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그 보고가 이렇게 생긴 그거 맞나요? 그거 맞아요? 별명 바꿔요 보고. 보고 선정 혹시 그런 걸로 뭐 그 연기 오디션 문제 있어요? 너무 표현력이 좋은데? 보고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동물들은 그 상대가 적이 이렇게 다가올 때는 이제 보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입술을 해서 울렁하게 해서 자기 몸이 원래보다는 크게 보이게 화장되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이다. 몸 안에 독을 가지고 있고 적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 귀여운 척하는 줄 알았더니 센 척이었네. 귀여운 거 아니에요? 허세 아니에요? 허세? 보면은 보거 그 여자가 죽기 위해서 보거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거를 배우기 위해서 시장을 찾아가는데 그 시장에서 첫째 날은 그 보거 껍질을 사고 둘째 날은 알, 보거 알을 사고 셋째 날은 보거 살을 사더라고요. 네. 이 살을 사서 보거 살을 마지막 세 번째 샀을 때 그 맛을 보고 그 종이장처럼 질긴 맛 이런 맛을 느끼게 되거든요.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는데 보고 맛이 진짜 어떤 맛을 이 여자친구 상상했을까? 진짜 맛은 어떨까? 보고살은 창호지처럼 얇게 썰어도 씹어보면은 쉽게 안 끊어집니다.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쫄깃쫄깃하고 일본 사람들 이야기는 밑에다가 복숭아 꽃을 그려두고 접시에 그 위에다가 보고회를 이렇게 덮으면 밑에 있는 그림이 다 보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주 얇게. 그 정도로 얇게. 네. 근데 탕으로 먹으면 보고는 또 전혀 다른 맛이 나요. 약간 지리 같은 맛이라고. 그렇죠. 예전에 중국에서 소동파가 딱 한마디로 보고 맛을 끝내줬습니다. 죽음과 바꿀 맛. 오, 진짜 이 소설을 관통하는 정말 그 메시지하고 다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보고를 먹을 때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먹었어요. 감사하면서 초등학생 때부터 얼마나 많은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길래 이 식재료가 식탁 위에 올라왔을까 저는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보고는 맛이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희생정신. 네.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조선 초기에 네. 이미 보고 독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요? 예. 보거를 만지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보거 조리를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게 없고 보거를 만지면은 불법입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혹시 보거 자격증 있으세요? 뭐 이렇게 제 얼굴을 딱 보면 신뢰가 가지 않아요. 꼭 그런 걸 보여드려야 되나?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어머머, 네. 들고 오셨어? 좀 오래됐네요. 13년 전에. 13년 전에요? 네. 아, 너무 오래돼서 조금. 그쪽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른 생선하고 다르게 보거는 혹시 손질하거나 해체할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 있어요. 특히나 이제 순서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내장이라든가 특히나 독소를 함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난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터지지 않게 예,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독, 터지지 않게 네, 까다로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거 맛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거를 가장 보거답게 보거스럽게 보거 맛만을 위한 보거회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거회요? 예, 오롯이 보거 맛을 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스릴을 느껴지는 극한의 맛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안에서 이 두 사람의 주인공이 결국은 한 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하나로 살고자 하는 어떤 강한 의지 한 반면에는 계속 소멸을 하고 있거나 소멸을 추구하는 어떤 속성 이 속성이 강하게 서로 부딪히는 것들을 이 두 주인공을 교차로 보여주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두 개의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개의 개체가 결국은 같은 몸 아니냐. 천사 왕마처럼. 한 사람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몸 속에 있는 천사 왕마처럼 살고 싶어 죽을 거야.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게 아닐까. 그 종반부에 보면은 거의 마지막 장에 이제 작품 전시회를 하면서 그 작품 제목이 숨이라 나와요. 그걸 보면서 상당히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봤거든요. 결국은 이 숨이라고 하는 단어. 처음에는 보거와 독, 자살로 시작했던 이 소설이 결국 귀결점이 숨으로 돌아가는. 아, 결국은 이제 재탄생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닌가, 작가님이. 그런 좀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다가. 그리고 영어 잘하잖아요. 네네. 이 보거의 영어 표기가 이 블로우가 무슨 그런 뜻 아니에요? 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호흡, 그러니까 숨결하고 네. 굉장히 관련이 큰 이 그 생명체고 그래서 이 죽음과 죽음을 끊임없이 끌어내려서 다시 삶의 어떤 에너지를 되찾게 하는 그런 그 경계에 있는 대상이 아닌가. 아,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딱 듣고 보니까 그래요. 자, 저희가 뭐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책이 저희한테 주려고 했던 것보다 더 깊이 있는 뭐 이런 철학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두 번째 책을 만나봐야겠죠. 저녁 밥상에 전어 회무침이 올라왔다. 아버지는 그때까지 어둠 속에서 배추를 묶고 들어왔다. 여린 배춧잎과 양파, 풋고추를 듬뿍 넣고 무친 전어회는 우리 식구들이 비시로 내려와서 처음 먹어본 음식이었다. 우리 남매들은 모두 어머니의 음식을 좋아했다. 매콤한 전어 회무침을 흰쌀밥에 올려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을 수 없었다. 뉴스를 할 때였으니 늦은 저녁이었다. 아버지는 전어 회무침은 손도 대지 않았다. 간포 앞바다가 고향인 아버지는 생선을 매우 좋아했다. 그런 분이 젓가락질 한 번을 안 한 이유는 이렇게 많은 반찬을 두고 다른 찬을 올린다고 저녁이 늦어진 것이 몹시 못마땅했던 것이다. 오늘 별미 책방 두 번째 책은 바로 김정아 소설집 가시에 수록된 석류나무집입니다. 저도 좀 느끼는 거지만은 책에 나온 부분을 낭독할 때 제 스스로 목소리가 달라져요. 굉장히 좋아하는 게 목소리에도 묻어 있고 네. 그렇게 읽으니까 전어회 무침이 내가 먹었는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그걸로 제가 사실 이 책에 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처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전어회입니다. 전어는 근데 구워야 돼요. 아 맞아요. 구워야 그 지글지글 굽는 그 맛이 이제 며느리를 불러오는 거죠. 이 부채로 부치면서 이 맛. 약간 탄 듯한 거를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아. 아, 많이 드셔보신 거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나왔다. 저희 집 근처에 전어를 파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차에서 이렇게 수족관 같은 차에 수족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전어를 공원 앞에서 이렇게 팔면 아빠랑 같이 이렇게 장 보러 갔다가도 그거 냄새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꼭 전어 한 마리씩 머리부터 먹고 머리부터 이렇게 먹고 네, 그래서 입에다 이렇게 까맣게 묻혀오고 온동네 며느리 다 와서 먹었다는 온동네 며느리 집 다 나오는 거예요, 전어 때문에 다 집 나왔죠, 그것 때문에 근데 저희가 지금 사실 전어를 얘기하면은 저도 전어를 구이를 먹어봤지 전어회나 전어회무침은 그렇게 친숙한 음식은 아닌데 이 가시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은 어쨌거나 전어 회무침이란 말이죠. 주인공 여자예요. 12살짜리 여자인데 그 집이 서울에 좀 그래도 조금 살만한 뭔가 가게를 좀 내고 할 정도로 살만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좀 장사가 되니까 아버지를 꼬드겨가지고 사업에 딱 실패를 하고 대책 없이 귀
귀향? 그러니까 이모 할머니 댁으로. 네. 그 이모 할머니가 제가 하면서 이모 할아버지 댁이 됐는데 그리 가면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 석류나무가 있는 그 집, 그 우울 안에서 벌어진 그 유년의 기억이 여기 있거든요. 그 사이에 아빠와 함께 한 상에서 엄마가 가족들 위해서 전어 회무침을 했는데 아빠는 그걸 이제 한 젓가락 손을 대지 않았던 거죠. 그 네. 장면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아빠가 이 밥대에 밥이 안 나오고 뭐 요란하게 뭘 이렇게 차린다고 해서 가져온 것이 심기 거슬린 거죠. 그러니까 가장이면 내가 중심인데. 촌장님 표현대로 아버지가 자기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귀촌을 하게 되고 이제 원래 자기 일이 아닌 배추농사를 짓고 그 불법적인 밀수에 개입이 되게 되고 말하자면은 주변인으로 점점 밀려가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끼니가 되면 빨리 해서 먹고 그 다음 다른 일을 해야 되고 하는데 한편 이제 어머니는 원래 중심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백화점에 가서 어릴 때 옷을 사입고 했던 그리고 이제 이분이 차린 음식이 중에 하나가 전어 회무침인 거죠. 이걸 아버지는 거부하는 거죠. 나는 이 세계가 아니고 내가 지금 중심이 되는 세계를 만들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소설에서는 젓가락을 한번 대지 않았다. 네, 네. 지금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이 가족 내에서 나의 상징성 하나 내가 그래도 내 마음대로 탁 할 수 있는 거는 젓가락 하나밖에 없구나. 젓가락을 대지 않는 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아버지로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주권 행사란 말이죠. 아, 주권 행사까지. 네. 저희 아버지는 꼭 그 회 전어 회무침을 할 때 막걸리 같이 뭘 술을 조금 넣으시더라고요. 아, 막걸리 식초를 넣습니다. 아. 이 호남 쪽에서는 전어 회무침을 시키면 반드시 막걸리 식초를 넣는데 이분들은 전어 회만 그런 게 아니고 홍어를 먹을 때도 막걸리 식초를 같이 씁니다. 사실은 그 작가한테 물어보고 싶다 그럴까? 어, 네. 그런 게 왜 이게 전어 구이가 아니고 전어 회무침일까? 이건 참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제가 해답을 갖고 있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저희 혹시 중간에 소설 작가를 비판하거나 네. 그러지 않았죠? 어? 왜냐면 저희가 가끔 가다가 소설이 왜 이렇게 썼냐, 너무 무겁다 이렇게 저희 어, 괜찮았죠? 저희 뭐 특별한 실수 없었죠? 편집을 부탁드려야 되겠지? 네네. 책 표지에 그 가시 김정자 아자 소설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제가 소설집을 모셔 김정아 제가 김정아 작가님을 직접 모셔왔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실제 책을 쓰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가시의 김정아 작가님 모셨는데요. 전어예요. 네네. 전어 중에서도 전어 회무침이에요. 네네. 선정 씨가 아까 계속 궁금해했던 것처럼 아 이게 며느리도 돌아오게 하는 전어가 왜 선정이 됐을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굉장히 사실 궁금해했거든요. 아 이제 뭐 이 소설은 저의 이제 어린 시절의 얘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니고 아주 조금 들어가 있는데 전어회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많이 해주신 요리예요. 전어회 무침을 잘 아시겠지만. 부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재료가 조금이어도 음식을 완성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게 그냥 그 겉절이 같은 회가 들어가는 겉절이 같은 요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밥상에 이제 올라가는 요리였고 이제 아까 제가 듣기로는 왜 구이가 아니고 막 다 들으셨군요. 예, 뭐 마치 무슨 큰 수수께끼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왜냐하면 그 소설의 설정은 어머니가 굉장히 일을 늦게까지 하고 오시면서도 시장에서 장을 봐갖고 오셔가지고 막 반찬을 해요. 정성. 왜냐하면 구이를 하려면은 잘 다듬어서 소금 염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구울 수 있는
그리고 전어에는 후라이팬에 안 굽거든요. 전어 구이는. 네, 네, 네. 네. 소금을 잘 재워서 뭐 한두 시간 정도는 재워서 석쇠에 구우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오히려 훨씬 더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구나. 이 밥상을 보기 위해서 이 요리사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충분히 시간과 정성을 투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면 거. 아버지가 뭐 화를 냈을까? 그러면은 젓가락을 먹는 게 아니라 던지셨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전어라는 그 생선이 그때 당시에는 그 대접받는 생선이 아니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흔하기도 하고 이제 생선 먹는다 하면은 전어가 아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가난한 집에서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싸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또 의미, 그런 밥상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설정된 아버지는 이제 그걸 안 먹으면서 이제 그 가족의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는 거죠. 전어를 뭐 누구 사람들은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물고기라 그래서 동전자를 써서 전어라 그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전어를 잘 이렇게 보면 납작합니다. 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전자를 써서 화살촉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것처럼 납작하게 이렇게 생긴 물고기라 그래서 예전에는 화살전자를 써서 전어라 그랬고 재밌는 거는 지금 이제 구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이를 이렇게 먹은 거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 안 됐고 예전에는 바닷가에서는 그냥 회무침이나 이렇게 조선시대 때도 먹었던 것 같고 호남 쪽에 오면은 전어 밤젓이라고 있습니다. 전어 밤젓. 예. 전어가 고기 크기에 비해서 생선 크기에 비해서는 내장이 굉장히 적거든요. 부분적으로.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위장만 모아서 호남 해안가 사람들은 밤젓을 갖춘 요게 위장이 생긴 게 밤 같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모아서 젓갈을 담는데 호남 해안에 저거 찾으러 가야겠네요. 선생님 이 단편집 이 소설집을 보면 용산 그 재개발 이야기도 있고 또 파업한 이야기도 있고 이 어떠한 계기로 이 소설은 어떻게 이렇게 구상하게 됐든지 그런 작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작가가 이제 자기 살아왔던 걸 하나씩 하나씩 꺼내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중충적인 구조로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천구의 아이들 얘기가 들어가죠. 제가 굉장히 힘들 때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또 그렇게 힘들 때 저한테 가장 이렇게 많은 그 위로를. 방향을 제시하고 위로를 주고 이랬던 이제 책이 신영복 선생님 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이렇게 살짝 말씀드리면 그 앞에 카페 여주인, 카페를 하고 있는 남편, 이런 그 설정은 정말 그대로 저의 얘기거든요. 저희 남편이 카페를 하고 있어요. 카페를 하고 있고, 정말 그렇게 아주 작은 카페인데, 이렇게 남편이 이 카페 이제 마감을 할 때, 그 난로 불을 다 빼고 나면은 딱 진짜 그 불이 빼지고 나서 거기 앉아 있으면 차 한 잔 딱 마실 만큼의 온기가 남아요. 근데 그게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카페 주인의 부인만이 누릴 수 있는 카페 주인도 못 누려요. 왜냐하면 네. 마감을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못 누리고 카페 주인의 부인만이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그 낭만적인 그 사치거든요. 그때 이제 천구의 추억을 읽으면서 아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도 되게 예쁘게 시작하지만 굉장히 가슴 아프게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비극인 것은 이별의 예감 때문이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선생은 그들의 미래와 자신의 미래에서 함께할 수 있는 동인을 발견하기 힘들었다. 중학교 진학마저 힘겨워하는 가난한 사람들, 물질적 지원에 대해 고민했지만 선생은 그것이 해결책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이 인간의 불행에 직접 개입하지 않듯이 선생도 아이들의 가난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생의 번뇌가 깊어지기도 전에 이들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해야 했다. 이것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니 노려보고 있는 더 큰 운명이었다.
저는 그 읽으면서 어린 시절 새빵살이 이야기가 좀 재밌더라고요. 그 TV를 보기 위해서 주인집에 늦게까지 있는 여자애라는 네, 예. 대부분 좀 이렇게 되게 재밌는 만화나 아니면은 뭐 스포츠 뭐 옛날에는 레슬링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연속극 이런 건데 이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밤 늦게까지 이게 지지할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는 게 중요한 그런 이제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 거죠.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 근데 60년대, 70년대 때는 TV가 귀하면 동네에서 1, 2원씩 돈을 주고 영화관처럼 입장을 시켜서 그 TV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보는 사람이 좀 그 개구지고 나쁘고 이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착한 걸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현실은 거꾸로였습니다. 그렇죠. TV를 보여주는 사람은 좀 횡포가 있고 갑질을 하고 보는 사람들은 눈치를 봐야 되는 불쌍하고 거죠. 눈치 보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저희가 오늘 정말 별미 책방에서 다양한 주제들이 오고 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다양한 주제들에서 하나로 초점을 좀 맞춰봐야겠죠. 왜 치는? 자연스럽게 버릇처럼. 네, 한번 손동 씨가 직접 불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칼로도 맛을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네요. 네, 전어는 칼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가 그 서말이 느껴질 정도로 아주 고소한 뼈째 씹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맛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칼 끝에 있습니다. 오늘 뭐 특별하게 준비하신 레시피가 좀 어떤 키포인트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네. 전어는 들깨 향하고 잘 맞거든요. 그래서 들깨를 직접 갈아가지고 넣을 거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저만의 그 조리 포인트인데요. 초생강을 넣어줍니다. 초생강을 이렇게 솔솔 썰어서 같이 넣어주시게 되면 전어의 비린맛도 제거가 되고 또 이렇게 날로 먹는 거기 때문에 독성을 없애주는 데에도 생강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로 승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전어로 날로 먹어야겠네요. 전어로 가나요? 먹어야겠네. 오늘은 전어회와 함께 북어가 나옵니다. 예. 네. 그 둘 중에 어떤 쪽에 좀 이렇게 뭐 먹어봐야 맛을 알겠는데요. 저는 뭐 보고도 맛있을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고를 안 먹어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아, 안 먹어보고요? 그렇죠. 네네. 저희가 진짜요? 음식 평론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배신 프로그램입니다. 네. 배신 네. 투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면은 뭘 고르실까요? 아, 만약에 이제 뷔페에 갔는데 네, 뷔페 갔어요. 메뉴판을 뷔페에 갔는데 네. 회 뷔페에 갔는데 근데 뷔페가 딱 두 개밖에 없는 뷔페예요. 그래요? 그럼 저는 당연히 보고를 구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많이 못 먹어본 거고 많이 먹을 기회가 없는 거를 고르겠죠? 뷔페라면 제작진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요. 보고 싶었다. 저는 촬영 시작하기 전에 완전 황금 정보를 듣고 왔습니다. 뭡니까 황금 정보? 저랑 친한 정 쌤이 네. 쌤 오늘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전 이거요. 이게 진짜 최고일 것 같아요. 황금 보고? 보고? 저는 단호합니다. 전어입니다. 총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냥 시중일관 보고였어요. 네. 그래요. 보고가 주제가 됐잖아요. 제가 사실 정말 좋아하는 곡식이 있어요. 아, 곡식? 네. 들깨를 정말 좋아해요. 깨가 서말이라는 딱 그 말을 듣자마자 아 오늘 전어로 가야겠구나. 근데 제가 승부욕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찬물을 좀 많이 끼얹는 캐릭터예요. 그럼 뭔가 또 우리도 별로 승부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상황이 지금 그렇죠. 네. 아니, 승부욕은 없지만 식욕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식욕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이쯤에서 정말 말 그대로 식욕을 돋궈줄 보고 영상부터 한번 만나보고 가시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아, 그래, 저게 보고야. 저 젤리 같은. 아이고, 멋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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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껍질인가요?
나왔어. 잠깐만, 깨가 나왔네요. 그거로 가나요? 저거는 그런데 들깨가 아니고 참깨. 참깨죠. 네. 너무 맛있겠다. 저 밥에 비벼 먹을 거예요. 저렇게 버무리면 아무 일이 없어요. 맞아, 맞아. 네, 맞아요. 자꾸 지금 보고에 대해서 지금 그러시는 거 제가 보고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죠. 아구찜보다는 많이 부드럽고요.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이제 담백한 맛이 많이 나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쫀득하고 힘도 식감이 굉장히 이렇게 좋고요. 주인공이군요. 재민 오빠. 선정아. 오빠. 자격증 있는 분이 지금 만드는 거죠. 네. 오. 국어의 독은 내장, 간, 아가미, 난소 등에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하고 드셔야 안전합니다. 갑자기 위험하다 하니까 말소리가 딱 끊기던데요. 그쵸, 불안하시죠? 전화로 가시죠. 전화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낙지까지. 전 미더덕을 좋아해요. 아, 미더덕 너무 좋죠. 맛있겠다.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어.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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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어떡하니? 대박. 저희가 밥도 못 가져야 돼. 얼마나 맛이 없으면 낙지하고 민족인지 선생님 화이팅! 민족인지. 아, 지리탕이겠죠? 고추를 안 풀겠죠? 와, 오, 뽀얀. 콩나물. 미나리. 아. 국어가 다른 생선에 비해서 비린내가 덜 나기 때문에 국어 자체만 끓여도 시원한 맛이 나요. 지리로 끓이면 정말 고거의 참맛을 느낄 수 있긴 하겠군요. 되게 시원한 맛이에요. 네. 국물이 엄청 시원해요. 아. 냄새가 날 것 같은데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속이 편안한 그런 느낌. 옛날부터 이 고거를 먹으면 몸이 맑아진다고 그래서 다들 먹고 있어요. 저는 특히 저 보고 몸이 맑아지려 그러면 목욕을 해야 되지. 마음도 맑아질 것 같아요. 마음도. 근데 저는 특히 저 보고에 저 껍데기가 정말 쫄깃쫄깃하게 너무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호남의 가부들은 전어 껍질, 고등어 껍질에 밥을 싸 먹습니다. 아, 싸 먹는 밥을 싸 먹는다. 그만큼 안 찢어지게 탄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싸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게 굉장히 맛있다는 거죠. 구하기 어렵고 또 구하기는 번거롭고 고소하고 전어 껍데기에 지금 쌈을 싸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 전어 영상 화면으로 보시죠. 아, 일단 그림이 좋지 않습니까? 전어 굉장히 활기차요. 보고는 죽어있었죠? 네, 저희 전어는 살아있습니다. 화살국이라고 하셨잖아요. 화살국. 근데 그 정도 굉장히 사이즈면 좀 이렇게 뼈가 세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컸던 것 같은데. 오우야. 칼로님이 역시 칼로님. 고수의 손길이에요, 고수. 아, 키키 빼고. 어우, 칼소리 정말.
전어는 뼈가 연해서 뼈채 통째로 썰고 있습니다. 식감도 좋고 뼈채 드시면 더 고소합니다. 전어는 뼈채 먹어야죠. 저 광 나는 거 보세요. 광 나는 거. 어머. 아, 색깔 좋네. 단풍지피. 작가님 혹시 어렸을 때 이게 드시던 전어 회의 모습이 좀 떠오르시나요? 네. 해무침. 해무침 하고 또 회로도 먹었고. 근데 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투표를 하나요? 다시 투표합니다. 네. 그게 아, 파이널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선전. 아! 아, 고통스럽습니다. 군이다, 군이 하려고. 군이다, 군이다, 온다. 냄새가 오는 것 같았어, 네. 벌써. 어머, 어머, 어머. 저희 집만의 비법인데요. 요거를 냉동으로 했을 때는 살이 둥글둥글하고 부서지지 않아서 약간 냉동해서 먹습니다. 요즘은 안타까운 게 저게 옛날에는 진정 씨 이야기하는 것처럼 패티지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 소금! 딱 제가 그 집 앞에, 그 공원 앞에서 봤던 그 모습이에요. 아, 어, 저 기름 떨어지는 거 보세요. 아우, 기름. 석쇠, 어우, 아, 야. 여기 기름 맛이 큰 거 없네. 여러분, 전어입니다. 아, 맛있겠다. 와, 저거요, 전어 구이, 전어 현상을 네. 제대로 차리셨네요. 장난. 어머,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아. 야, 이렇게 해서 싸니. 맛있겠다. 부위가 좀 담백하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약간 좀 씹으면 씹을수록 좀 뭐 달콤하다고 해야 될까? 아, 좀 더 깊은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맛있습니다. 원래 좀 비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전혀 비린 맛 안 나고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어우야. 어머, 어머, 어머. 이걸 머리고 통째로 먹는다. 아, 진짜 맛있겠다.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그냥. 네. 자, 여러분들 뭐 일단 영상을 보고 나면은 항상 이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배신의 기분이 아, 살짝 큰일이라 그러네요. 살짝. 살짝. 마지막에 그 전어 회를 먹으면서 그 달콤함이 올라온다라는 그 멘트에 제가 지금 살짝 지금 신경의 변화가 온다 그러네요. 황강 선생님은 뭐 굳건하시죠? 예, 네. 저는 아직은 배신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저는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바뀌네요. 아, 전원가요 오늘? 그냥 문자로 복어를 봤을 때는 아, 복어가 네. 귀한 거지 했는데 이게 이 영상을 보니까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귀신을 환영합니다. 촌장님은 어떠신가요 지금? 아, 저는 네 오늘 또 굳건히 복어입니다. 저도 굳건히 전어입니다. 짜장면 짬뽕이나 양념치킨, 후라이드치킨 고르는 것보다 저 여기서 고르는 음식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잔인하죠. 이게 잔인한 거예요. 둘 다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중간 투표 결과까지는 일단은 선정 씨랑 촌장님만 보고고요. 나머지가 이제 전어인데요. 그럼 일단 같은 메뉴를 선택한 사람끼리 모여 앉아보죠. 자리를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집쯤에 뭐가 소리가 날 텐데 침이 벌써 그러면 고인은 다 됐나요 지금? 네, 다 됐습니다. 와, 보고
뭐라고요? 보고? 보고 싶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전어입니다. 그래도 저희 손님이시니까 네. 뭐 작가님 앞에 네. 한번 아, 손 떨리는데요? 네, 작가님이 뚜껑을 딱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을 하면은 동시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특집 별미책방. 자, 하나 둘 셋. 우와! 지금 핑크색으로 뭐가 있어요. 그 금 아래. 아, 초생강입니다. 아, 근데 이것도 또 예쁘게 또 잘라주셨어요. 저는 금만 먹을게요. 꽃이 꽃을 피고 네. 꽃이 피어있어요, 지금 가지에서. 지금 그 흰 부분처럼 되어 있는 바탕에 네. 있는 것들이 빛을 드러나서 비치고 있잖아요. 액자 같지 않아요? 그래, 액자 같아요.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작가님은 혹시 어렸을 때 네네. 드시던 전어와 오늘 정쌤이 해주신 전어를 보면은 좀 느낌이 어떠신가요? 좀 다르네요. 어렸을 때 달라요. 어렸을 때 먹었던 거는 이제 숭덩숭덩 썰었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막 묻혀서 나야 돼 오는 그런 음식이었고 어렸을 때 먹었던 거는 지금 굉장히 정갈하게. 그 전어가 굉장히 많죠. 네, 전어가 굉장히 많죠. 막 전어 막 보이죠. 어렸을 때는 막 숟가락 먹고 싶어요. 어? 금이 가고 있습니다. 금이 왔어요 지금. 그러면은 저희가 최종 투표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의 검정 바탕에 그려진 꽃무늬가 고스란히 비춰지도록 얇게 뜬 보거회를 손가락으로 집어보았다. 여린 배춧잎과 양파, 풋고추를 듬뿍 넣고 무친 전어회는 우리 식구들이 비시로 내려와서 처음 먹어본 음식이었다. 보고냐 전어냐, 전어냐 보고냐. 하나, 둘, 세탑 내리시면 됩니다. 아,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세탑 내리시면 돼요. 세탑 정확하게 내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 둘, 셋. 와. 와. 맛있게 드세요. 이게 아이고. 그림의 그림의 떡이었네요, 얘가. 안녕. 금은 좀 놓고 가시면 안 될까요? 예상을 하긴 했지만은 막상 직접 보고 나니까 정말 선정 씨는 못 믿었네요. 네, 배신의 아이콘. 저도 먹을 준비 돼 있어요. 이거 빼주세요. 이거 빼주세요. 이제 절도 사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빼긴 뭘 빼야 연두 건데. 세 개를 한 번에 같이 먹어야 되나요? 여기 생강이랑 야채랑. 전어회를 먹으면서 전어 무침을 먹으면서 네.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어요? 없죠. 그냥 먹은 셈 칠게요. 와, 정말 맛있겠다. 이 전어의 뼈가 싱싱한 채소를 먹는 것처럼 아삭해요. 깻잎 향이랑
고추장이랑 여기 생강이랑 전어랑 막 어우러져가지고 막 입에 스쳐.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뺏어오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먹는 전어 회무침은 뜨거운 밥하고 먹는다. 김이 모락모락 나죠. 저는 이렇게 또 부드러운 전어 무침은 또 이렇게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좀 거칠게 많이 먹었던 것 같거든요, 이때까지는. 근데 그리고 초생강이랑 되게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네. 다음번에도 또 나오셔가지고 네, 제, 이 네.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네. 책을 좀 많이, 책을 많이 쓰셔야 돼요. 책을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책에 음식 이야기를 가득 넣어가지고. 네, 정말 그 종류별로 메뉴를 선정해주세요. 다음에는 갈비 이야기. 각국의 음식을 집어넣고 막 이래서. 아, 근데 오늘 굉장히 좀 뜻깊었던 것 같아요. 저희 별미 책방 처음으로 이 작가님을 직접 모셔보고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작가님의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전어와 실제 지금도 저희가 만드는 전어의 어떤 이런 또 공감대, 교감, 그리고 비교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나오시니까 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교양 프로인 줄 알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에 보니까 먹방 제 책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셔서 저한테 굉장히 뜻깊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이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와 맛있는 음식까지 함께한 별미 책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맛있는 이야기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혹시 더 남았나요? 뭘 더 남았냐고 지금. 더 맛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뺏어오고 싶어.